저희 이제 교과 공부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학습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 방법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예습 복습하는 방법.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 예습을 어떻게 할까요? 복습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일단 1, 2학년 친구들은 문제집을 가지고 막 개념 설명 부분을 막 읽거나 이러면서 예습을 하는 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왜 문제집에 단원에 이제 이런 개념 설명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1학년에 읽는다고 해서 가독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읽기보다는 엄마가 일단 어느 정도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말로 전달해 주시는 게 우선 필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은 듣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3학년부터 이후 학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먼저 혼자 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읽게 하고 아이한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엄마가 좀 보충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복습하는 방법은 우선은 교과서 위주로 복습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보통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다 해오거나 그리고 숙제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미 했던 거를 뭐 교과서 또한권또 사서 또 푸는 거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집에서도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문제집에는 있거든요. 사실은 수학 학습을 조금 더 넓게, 깊게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챙겨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문제집을 잘 활용하시는데 복습을 할 때는 예를 들어 1학기 뭐 1단어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배운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배우자마자 그날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배우고 저는 약간의 시간 텀을 두시고 그 다음 주에 복습 문제 풀려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되게 잘 기억해 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는 사실 단기 기억으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기억은 남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차피 복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가 숙지를 하고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텀을 두고 문제집을 진행을 하시면 좋죠. 근데 너무 긴 텀을 두시는 것보다 한 1, 2주 정도의 텀을 두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인데 뭐 4학년 거 나간다, 5학년 거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선행을 나가는 문제집은 기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자기 학년의 문제집 해당 내용은 또 아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화나 이제 기본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집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는 거죠. 문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가 기본 문제만 풀고 심화는 풀지 않아요. 네, 많은 친구들 심화를 풀기 싫어하죠. 심화를 풀지 않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니까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좀 차근차근 문제를 난이도를 좀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또 간혹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을 많이 풀리니까 그 기본의 쉬운 맛에 길들여져서 심화는 아예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문제집의 복습량이나 뭐 이런 학습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적당히 풀리고 응용부터 차근차근 넘어가시긴 해야 되죠. 근데 이게 학년에 따라서 약간 접근은 달라요. 만약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과 심화로만 막 접근하면 좀 재미가 없고 아이들 좀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좀딱 봐도 좀 재밌어 보이는 사고력 문제집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 4학년 친구라면 만약에 이 친구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심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심화를 어려워한다든지 또는 심화 학습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기에 해당하는 것부터 다시 다리를 놓아주면서 심화 문제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화가 우리가 뭐 1학년 거를 안 해도 2학년 거할수 있느냐,
그런 아이도 간혹 있긴 하죠. 근데 이 문제들의 난이도라는 게 그 학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연결도 되고 비슷한 심화 문제 유형이 다음 학기에 숫자만 바꿔 또 나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높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학기를 낮춰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수학 학습량을 얼마나 하면 좋은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죠. 학습량, 학습 시간, 아까 제가 그 학습량으로도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한 단원을 2주에 걸쳐 진행을 하면 보통 그래도 잘하는 또는 중위권 이상의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단원을 3주 내지 4주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이건 다르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직 개념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이 1주에 한 단원 내지는 2주에 한 단원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좀 많은 양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많이 풀리고 오답이 많이 생기면 아이들이 오답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적당하게 일단 학습량을 줘서 아 내가 요 정도 틀리면 나 이거 딱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고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생겨야 계속 이렇게 유지를 나갈 수 있죠. 다섯 장 풀렸는데 막 다섯 장에서 막 반 이상 틀렸어요 이러면 고치는데도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엄마랑 싸우고 그쵸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 학습량을 아이들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기본 문제집은 뭐 2주에 한 단어 나가는데 심화는 더 천천히 잡는 거죠. 심화는 뭐 3, 4주에 나눠서 조금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 학기를 가지고 2주에 한 단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본과 심화의 그런 속도 조절도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아까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단원을 해나갈 때 보통 한 단원의 분량이 약 10장 뭐 약간 오버되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분량을 우리가 2주에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5장에서 뭐 7장 이 정도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약간 1, 2학년 경우라면 30분을 두 번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 맞아요. 그 정도 시간과 학습량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 문제집이 우리 아이한테 난이도가 잘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좋은 거죠. 학습량과 시간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좋고요. 처음부터 많은 학습 시간을 잡아가시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단 집중을 하는 태도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지 내가 양을 많이 주고 그걸 되게 오랫동안 한다든지 또는 시간만 딱 주고 시간만 다 되면 양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뭐 오늘 학습 종료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양쪽 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제대로 집중을 해서 완전히 딱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분량과 시간을 잘 잡고 거기서부터 조금 조금 늘려가셔야 되죠. 한 번에 막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에서 아까 제가 그 개념 부분 설명된 거 같이 아이 읽어보게 하고 설명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꼭 문제집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검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글로 다른 걸 또 읽어보든 만화컷으로 보든 영상으로 보든 개념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게 다양하게 듣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복습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 편인데요. 복습을 딱 어디서 잘라서 문제집 한 권이면 된다, 두 권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해당 단원을 뭐 성취도 100 100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느냐 꼭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은 한 80에서 70만 잡아도 그 단원이 뭐 완전히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는 있기 때문에 한 80 정도면 가장 무난하다고 하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기준을 봤을 때 정답률을 보고서는 복습을 그 단원에 따라 더 할지 안 할지 이렇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복습을 아까 할 때도 통으로 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 하시는 게 좋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심화를 푼 친구예요. 근데 심화에서도 왜 많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앞부분의 내용들 먼저 진행을 하시고 뒷부분이 좀 어려운 것들 다시 또 이어서 또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심화에 해당하는 단원들에 따라서도 그 정답률을 가지고 심화를 다른 것도 복습을 할지를 판단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기본을 하든 응용을 하든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습복습 문제집이 몇 권이 적당할까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아이들이 한 학기의 문제집의 양을 잘하는 친구들이면 두 권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권에다가 연산 한 권, 요 정도. 근데 이제 조금 학습이 좀 더 필요한 친구들은 3권까지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3권에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응용이고 이게 복습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한 권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한 권에서 부분적으로 한 단원만 풀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한 권의 문제집이 필요해서 그 단원만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그 한 단원 풀려고 사야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잘 메꿔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좋은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두 권, 보통 평균적으로 한 세 권, 네 권은 사실은 네 권을 스트레이트로 꽉꽉 다 채우면서 풀린다 이것까지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단원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단원도 있으나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요 정도로 예습복습 한 학기의 분량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선행을 나가서 만약에 초등학교 친구인데 막 중등을 나가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해당 학년에 심화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